저희는요, 이제 2부로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2부로 넘어가기 전에 이 자리를 또 빛내주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 국악로를 지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한국국악협회의 이사장님께서 이 자리에 지금 와 계시거든요. 한번 모시고 인사 말씀도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사장님! 어서 나와 주십시오. 사실은 숨어 있었는데요. 저는 숨어서 일하고, 숨어서 이렇게 바라보고, 항상 그런 걸 저는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 숨어서 봤는데 또 이렇게 저를 여기까지 또 나오게 하네요. 여러분, 아까 소개한 대로 저는 한국국악협회 현재 대표로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저는 소원이 있다면 이 국악로가 우리 전통문화로서 옛날 우리 훌륭하신 대선생님들이 이 종로에서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길은, 이 국악로 길은 그 훌륭한 우리 선생님들의 영혼이 다 여기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애정을 갖고 여기 국악로가 시작이 되면서 앞으로도 정부와 또 우리 종로구와 시와 의논하면서 여기에 우리 돌아가신 선생님들의 양쪽으로 흉상이 쭉 세워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것도 제가 연구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는 10월 11일 날 여기서 대한민국 국악제를 합니다. 그때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꼭 오셔서 빛내주시고요. 제가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시민들이 우리 국악을 지켜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것이 저희들이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국악인들은, 전국에 있는 모든 우리 국악인들은 세계적으로도 다 지금 자리 잡고 있지만은 마음을 함께 모아서 여러분들한테 훌륭한 우리 국악을 보여드리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더 연구해서 더 훌륭한 기획을 만들어서 저희들은 여러분들한테 멋진 공연을 소개를 할 겁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대통령 취임식 때 하신 말씀이 우리나라의 문화의 융성을 말씀하셨던 걸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네, 근데 저희 국악협회 이사장님께서도 좋은 문화 발전을 위해서 이 국악로가 지정된 이래 더욱 활성화를 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 가슴에 네, 다시 한번 새겨듣고요.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하셔서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대한민국의 국악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됐고 또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힘내볼까요? 네. 네. 자, 감사합니다. 이분은 정명숙 전통춤예술단의 여러 가지 다양한 춤을 가지고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그 제자들로 구성된 그 단체는요, 한국 무용의 우수성을 발전시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세계 속에 널리 알림을 목적으로 창단한 정명숙 전통춤예술단입니다. 정명숙 선생님께서는 종로에서도 꽤 많은 활동을 하셨죠. 몇십 년의 활동을 하셨고요. 중요 무형문화재 제97호 살뿌리춤으로서 보유자 지금 후보에 올라가 계십니다. 그리고 전통춤예술단의 예술총감독님으로도 계시는데요. 첫 번째로는 교방무, 두 번째로는 첨수무, 세 번째로는 입춤, 네 번째 한량무, 장구춤, 마지막으로는 정명수 선생님께서 직접 살풀이춤으로 여러분들께 선을 보일 것입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Thank you.